everyone. 자, 오늘의 말문 이번에는요. 아니, 아직까지도 뭐뭐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야? 이렇게 묻는 말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언뜻 생각해 볼 적에 굉장히 복잡하게 영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직도 뭐뭐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야? 계속 그거 하고 있었던 거야? 영어로는요. Have you been in?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입에 많이 붙게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생각해서는 아, 이거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냥 쭉쭉 나올 수가 있게 돼요. Have you been? Have you been? 뭐뭐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 계속 TV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아까 화장실 갈 때 보니까 TV를 보고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아직도 보고 있다. 자, 아직까지 내내 그때부터 TV를 보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Have you been? 그 다음에 TV를 보다, watch, TV죠. 근데 TV를 보는 중이다라고 하려니 watching TV라고 해서 watch라는 동사에다가 ing을 붙이게 됩니다. Have you been watching TV? Have you been watching TV? 여태 내내 TV를 보고 있던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보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 책을 아직까지 내내 읽고 있는 거예요. Have you been reading the book? Have you been reading the book? 모두 상대방에게 당신이 지금까지도 내내 그걸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까? Have you been? 다음에 ing를 붙이는 거. 그 말에 대해서 yes,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no, no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학을 내내 공부하고 있던 겁니까?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 사람이 수학을 공부하는 걸 봤는데 점심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하고 있던 거예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와는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뒤에 up until now라는 걸 붙여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라는 말을 붙여보는 거죠. Up until now, up until now, up until now, 지금까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ave you been studying math? 자, 수학을 공부해오고 있던 중인가요? Have you been studying math? 지금까지? Up until now? Have you been studying math up until now? 지금 내가 묻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혹은 up until now를 빼고라도 오늘 아침부터 내내 라고 해서 since this morning을 붙일 수도 있는 거죠. Have you been studying math since this morning? Have you been studying math since this morning? 하게 되면 up until now를 빼고 since this morning을 넣은 건데 이런 말은 시작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이후로 내내 since this morning? Have you been studying math since this morning? 이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내내 영어를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 건가요? Have you been learning English since high school? Have you been learning English since high school? 즉,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내 이어오고 있다. 아, 그게 그런 건가요? 라고 해서 Have you been learning English since high school? 이렇게 since 언제? 라고도 뒤에 말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뭐뭐를 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가 되겠습니다.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일을 쭉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까?가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Haven't you been listening to me? 자, 아까는 Have you been? I have been. She has been.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Haven't you? Haven't you been? Hasn't she been? 이렇게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Haven't you been listening to me? 내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 지금도 뭐 이런 거 맞는 거죠? Haven't you been listening to me?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저 듣고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듣고 있었다, 긍정의 내용이 되잖아요. 무조건 답은 yes가 되는 거고요. 아니, 안 듣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 무조건 질문이 어떻든지 간에 답은 무조건 no가 됩니다. 내용이 긍정이면 yes, 아니면 no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뭐뭐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까?
Have you been? Have you been? 약간 꼬아서 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 Haven't you been? 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장 많이 만들어보세요. 구독!